그렇다면 피부에 좋은 식재료들 과연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? 먼저 피부에 좋은 콩나물과 녹차, 달래를 이용한 요리부터 해볼 건데요. 달래장을 곁들인 녹차 콩나물밥입니다. 끓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준 후 깨끗하게 씻은 콩나물을 넣어 살짝만 데칩니다. 아삭아삭한 식감을 위해 반 정도 익으면 건져내세요. 살짝 익은 콩나물을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하고 열을 식혀줍니다. 콩나물 데친 물. 그걸 그냥 버리지 않고 녹차를 넣어요. 그리고 이 녹차물로 밥을 짓습니다. 녹차 밥이요? 밥을 하는구나. 녹차 입으로도 밥 해요. 맛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녹차 콩나물 밥에 곁들일 양념장은 달래죠. 향긋한 달래를 송송 썰은 뒤 간장, 참기름, 고춧가루, 참깨를 넣어 만듭니다. 맛있겠다. 와. 녹차밥이 다 되면 데쳐놓은 콩나물을 고루 섞어줍니다. 와, 아예 처음부터 같이 한 게 아니라. 아, 저렇게 하는구나. 그래야지 콩나물이 아삭해서. 쌉싸름하면서도 고소한 녹차 콩나물밥과 매콤한 달래장이 어우러져 봄철 까칠해지는 입맛까지 잡아주는 특급 밥상!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지켜줄 음식 두 번째 요리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피부 미용에 좋은 채소 연근으로 만들 건데요. 먼저 연근의 껍질을 제거하고 잘게 썰어주세요. 입석이 아니에요? 연근으로 반찬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? 잘게 썬 연근과 꿀, 레몬즙, 물을 믹서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. 갈아, 연근. 마지막으로 고소한 검은 깨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. 뭐지? 검은 깨. 그리고 냉동실에 6시간가량 넣어 얼리면 연근 샤베트 완성! 아이스크림처럼 이렇게 샤베트 만드나 그러게요. 연근 샤베트를 한 스쿱 덜어내어 담아줍니다. 그 위에 허브나 과일을 올리면 고기도 좋고 맛도 좋고 피부 건강에 좋은 식재료들로 영양소 듬뿍 담아 만든 요리들. 역시 피부에 좋은 건 바르지 말고 먹는 게 낫겠네요.